버려진 철로 구간 터널 내부가 와인 전시와 시음 판매 장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고 볼거리도 풍부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동굴안 입구부터 시원한 바람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동굴안을 걷다 보면 양 벽으로 화려한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와인이 가득한 벽면 아래로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형형색색의 불빛이 가득합니다. 광양제철선 개량 사업으로 오랜 기간 버려졌던 철로 위 터널이 아름다운 테마 동굴로 변신했습니다. 동굴 아래는 세계 와인을 관람하고 직접 시음할 수 있는 전시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 평균 온도가 1년 내내 17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와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안에 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세계 와인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300여 미터의 동굴 안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VR 체험관과 갤러리 시설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계 와인을 진열해가지고 판매하지만 매실 주산지인 광양의 매실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광시설이 부족했던 자치단체로서는 연계 관광지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광양시 불고기 특화거리와 산화시대예술촌 그리고 나벤다마을 구봉산과 연계되는 관광지로 우리 광양시를 상징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올 연말까지 와인동굴 주변 또 다른 터널과 철교를 활용해 관광시설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